좋아 이러면서. 네. 어, 근데 되게 의미 있네요. 네. 근데 되게 인상이 남았었어요. 그 뭐 그 말도 안 되는 전화 받고 뭐 어디 저기 뭐 이거 조사 받으러 가고 이러면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요. 야, 아무튼 이게 얼마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? 예. 아유, 성 옷도 지금 되게 아름다워. 예, 그렇죠. 무지개요, 예. 무지개 옷이. 오죽하면 제가 이 세트랑 맞춰서 옷을 이 세트랑 맞춰서 옷을 입고 있어요, 제가. 아, 나 하나가 되고 싶어서 여기와. 예.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. 촬영을 하다 보면은 네.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. 흥이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배우들은 또 약간 다른 게 있죠.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기분. 아니 똑같은 거 하는 거 참 좋지 않아요? 기계적으로 쓱쓱 하는 거. 재밌어. 얼마나 좋아. 네. 우리 그런 안정감을 원하지 않습니까? 그잖아요. 우리랑은 조금 이제 뭐 좀 다른 게 있나 보죠. 그냥 예. 꾸준하게 그냥 뭐. 예. 예를 들어서 촬영장을 간다고 치면은 촬영장이 목표가 되면은 촬영하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. 근데 조금만 넓혀보면은 가는 동안 뭐 CD 음악을 다른 걸 선곡해서 간다라든지 그 주변의 먹거리를 한번 찾아본다라든지 그러다 보면은 촬영을 하러 가지만 부수적으로 다른 부분을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참 즐거운 부분 중에 하나죠. 오늘 혹시 화신 오면서 어떤 CD 들으셨어요? 화신 오면서 그 로키 들었어요.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아, 요즘 아니, 들어서 이렇게 자기 차에서 로키 음악 듣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데. 이런 토크쇼 같은 것도 약간 스트레스 받나요? 저는 개인적으로 토크쇼랑은 사실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. 전화를 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애기 날려고 하고 있는데요?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. 100명이랑 얘기해도 안 듣지. 와, 아니, 이런 지금 거는, 이런 것들이 다 흥이고 즐거움 아니에요? 이게 일종의 네. 수다잖아요. 그렇죠, 수다긴 수다인데 뭔가 이제 이 토크쇼를 수다. 하다 보면은 재미? 네, 뭔지 뭔가 이거를 좀 재미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터뜨려야 되니까. 금방 간 것 같아요. 사실 아까 그 절권도 지난번에 나왔을 때 봉태규 씨가 억지로 이렇게 넘어졌어요. 그랬더니 아까 너 이러는데. 그게 이제 마음에 걸렸나 봐요. 잠깐 쉬는 시간에 태기야 그거 웃기려고 일부러 했던 거 아니지? 지금 다시 한번 화 내줄 수 있어요? 네. 에이 형 에이 다시 한번 손가락 부러뜨고 싶어 새마을들이 절단이에요. 두 마디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도 쉬는 시간에 전 처음 봤어요. 게스트 중에서 자 잠깐 한 10분 쉬다 갑니다 해가지고 다 나갔는데 홍은희 씨랑 박은혜 씨가 끝까지 앉아있더라고요. 누가 앉아서 계속 얘기를 해요. 들어갔을 거예요. 안 나갔어요? 안 나가고요. 지금 한 5시간째 여기 앉아있어요. 한 번도 안 일어나고 안 힘들어서. 왜 MC분들이 녹화 오랫동안 힘든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요. 아, 진짜요? 말도 안 되게 앉았어. 우리는 우리 얘기를 묻는 거에 대답하지만 그럼. 이분들은 뭘 물어봐서 재밌게 유도해야 되는 계속 그럼. 그 머리에 쓰시니까. 아, MC를 또 해놨다. 저 장욱 씨는 안 힘들죠? 저는 뭐 그냥 시계 이렇게... 풀으셔야죠. 아, 그러면 큰일 나요 여기. 정말 대단하다. 와. 네. 박은혜 씨, 한 줄이 뭐예요? 저는 1+1=7 남편이 만들어준 건데 이것도요. 제 아이디어가 너무 없으니까. 아, 이것도 이번 걸 위해서 만든 거예요? 저게 뭐야? 했더니 쌍둥이 얘기예요. 그래서 근데 왜 7이야? 그랬더니 그렇죠. 우리가 흔히 뭐 1 더하기 1은 뭐 1 뭐 아니면 1 더하기 1은 뭐 기요미 그렇게 나온 거야. 아니 얼마 전에 보니까 이동국 씨는 쌍둥이를 연타로 해서 4명이야 그 집은. 네. 아 그래요? 그 얼마 전에 딸마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 1위 올랐어. 꼴 놓고 이래서가 아니라 쌍둥이를 딸만? 둘을 네. 그러니까 쌍둥이 딸이 있는데 또 이번에 그래. 아, 근데 또 쌍둥이 딸. 이동국 씨가 욕해. 아, 저희 남편이 송일국 씨만 안 나오면 된다고. 송일국 씨는 쌍둥이 모차를 두 개를 샀어요. 셋이야. 그래서 두 개를 빌어요. 송일국 씨 셋이에요? 네, 셋. 아들 셋. 이동국 넷. 대단하지 않아요?
아무튼 그 둘을 키우다 보니까 모든 게 두 배고 뭐 돈 같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. 그리고